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지 위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여전히 많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 종일 주차해 놓는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좀 위험해 볼 때가 위험해 보죠. 여기다 세워놓으면 저 뛰쳐나가는데 뭐 100%지 뭐. 또 다른 초등학교 앞. 노면에 표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글씨가 모두 지워졌습니다. 오래전 훼손됐지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규정 속도 30km를 지키지 않는 차량도 쉽게 목격됩니다. 특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 안 된 곳에선 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등하교 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옐로카펫이 설치되지 않은 것도 아직 많은 실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시설물 관리 실태는 아직도 허술한 실정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가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감사에서 평택시는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3월 개교 이전까지 개선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많은 곳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행정 인력도 문제입니다. 평택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32곳.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설물 관리자가 한 명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진 같은 경우도 단속 인력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호적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도시가 새로 어마어마한 도시가 생겼는데 그쪽에도 좀 투입할 단속 인력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거는 현실인 상황인 거죠.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올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선 올바른 시민의식에다 적극적인 행정정책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